진짜 노래를 못한 걸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. 자꾸 기가 죽어. 그래, 근데 죽지 마. 그러면 끝이야. 난 못하고 거기서 지는 거야. 이게 막 슬플 일도 아니고, 어? 너무 잘하는데 너무 알지. 근데 근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디션을 계속 보잖아. 네. 민서도 좀 그랬었어? 중학교 때 처음 오디션을 봤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1차 합격이 됐는데 2차 막 이런 식으로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좀안 좋은 사고가, 차 사고가 나서 척추가 이제 골절이. 네가? 네. 큰 맞아요. 사고였구나. 누구누구 타고 있었는데? 저랑 제 완전 가족 같은 친구랑 너는 그렇게 척추가 골절되고 뒤에 친구는 전신마비. 경추에 문제가 돼서 여기 맞아요. 이하로 다? 네. 아유, 너무 큰 부상이었구나. 어떡해. 아이고, 저런. 아유. 아유. 그 친구도 걸그룹 하려고 같이 오디션 보고 그랬던 거야? 네, 그때 오디션 보고 붙었을 때 노래를 조금 못해서 이제 막 도와줬어요. 자기 목이 쉴 정도로. 근데 이제 마지막에 예쁜 옷딱 사가지고 내려왔는데 그옷한 번도 못 입어보고 병원에서 이제 그 선물을 딱 받으니까 너무 미안한 거야.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. 뭘 하다가도 힘들다가도 아,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할 때도 그냥 문득문득 그 생각이 나면 아, 얘가 나를 그때 그렇게 도와주다가 이렇게 됐는데. 후기는 없는다. 걔를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아 내가 거기서 조금만 더 잘했고 큰일 없이 후회 없을 정도만 하는 거잖아.